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캔디 웨이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드로잉 2D 애니메이션 이펙트 튜토리얼 준비했고요. 이걸 이제 완성하시면 GIF 파일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확장자, 본인 원하는 확장자로 뽑으실 수 있죠. 그래서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상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그 GIF 파일이 삐링삐링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게 되실 거고요. 마치 그 우리 카카오톡에 그 이모티콘 스티커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D FX로 이제 제가 시중에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100개 몇백 개씩 이렇게 묶어서 파시더라고요. 가격도 좀 있었고요. 근데 뭐 가격은 충분히 그 가격 받으실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고퀄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가격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직접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제가 복잡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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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이 튜토리얼 보고 그냥 따라하시면 진짜 뚝딱 만드실 수 있으니까 저를 진짜 딱 한 번만 믿어보시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가지고 제 이 튜토리얼 그 영상이 제가 그 영문이에요. 프로크리에이트가. 그래가지고 영문이라서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근데 똑같은 위치니까 한글이랑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 똑같은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네, 화면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뉴 캔버스의 스퀘어 이제 정사각형을 이제 캔버스를 열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미디엄 하드 에어 브러쉬를 선택을 했어요. 다른 브러쉬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걸로 했으니까 이걸로 따라 하시면 아마 제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우개도 이제 미디엄 같은 거로 했고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액션에서 여기 보면 이제 캔버스 쪽에 가보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이제 켜주시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컬러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하트를 그릴 거니까 분홍색 귀엽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아주 쬐깐한 하트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간에 위치하도록 해서 그려주시고요. 저는 좀 옆으로 가서 그렸지만 그리고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루프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아마 루프로 다 기본은 루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은 한 번에 보는 프레임은 이제 15프레임 정도로 뒀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일단 오니온 스킨은 맥스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퍼시티는 그냥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리고 컬러 세컨더리 프레임이라고 두 번째 프레임부터 색깔 칠해지는 거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트. 아까 그 조그만 하트보다 좀 더 크게 그려주시면 되고 위치는 거의 비슷하게 그 밑부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이제 곡선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터치한다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홀드를 하시면 이렇게 곡선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거든요. 그걸 이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게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그 다음 하트도 이제 거의 두 배로.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필 하려고 이제 드래그해서 넣은 건데 예전에는 이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근데 이번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색칠을 칠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가감 없는 튜토리얼. 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잘 확인해 주세요. 위로 점점 올라갑니다. 하트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하트. 지금 이 하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네 번째 프레임이에요. 이 하트 같은 경우는 이 하트가 그 마지막 하트예요. 이 하트에 제대로 된 하트 모양을 갖고 있는 마지막 하트 마지막이자 가장 큰 하트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하트를 이쁘게 색칠을 해주세요. 위치를 잘 보고 이런 식의 위치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엉덩이 부분이. 네, 그리고 이제부터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하트가 이제 퐁 하고 사라질 건데 그 퐁 하고 사라지는 밑에 부분을 이제 연기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연기라기보단 구름처럼 이렇게 없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밑부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쥐파먹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쁜 구름처럼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쥐파먹게 그려놨죠. 이거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네, 색칠을 잘 해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이쁜 구름을 그리듯이 이제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을 이게 그 뭐야 너무 복잡하게 그 끝부분이 그 복잡하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쁘게 이렇게 잘 다듬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다듬고 네, 이렇게 끝부분이 복잡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이 훨씬 잘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왜 이렇게 부들거리게 그려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들거리지 않게 부드럽게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부들거리지 말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오니온 스킨을 프레임을 한 개로 줄여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줄여줬고 자 이제 그 다음 하트는 엉덩이 부분 하트 윗부분이 약간만 올라간 상태로 위에를 색칠해 주고요. 왜냐면 이제 위에는 아직 위에 쉐이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면 밑에부터 이렇게 호롱하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그대로 모양을 유지를 해 주시고 아이고 참 이쁘게 좀 그릴 걸. 네. 그 위에가 이제 점점 위에는 이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밑에가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덩어리들을 대충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조그맣게 되는 거죠. 이 덩어리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조그맣게 된 것이다. 이 덩어리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떼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위로 이동이 된다는 것을 위치가 이렇게 위로 이동이 되면서 밑에가 이렇게 산산조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금씩 사라져 가는 거죠. 테두리가 아유 테두리 난리 났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하게 처음부터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슉슉 하시면 이쁠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제가 설명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지저분하면 안 이뻐요.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딱 곡선이 되도록 네, 동그라미 이렇게 딱 쳤죠. 네, 곡선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도 하트 윗부분이 이제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덩어리를 이제 또 분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임의로 덩어리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 덩어리에서 이제 작은 덩어리가 이제 작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덩어리를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네. 근데 이거 올릴 때 너무 덩어리들을 다 이렇게 분할하듯이 올리시지 마시고 이 영상처럼 덩어리들을 이렇게 좀 묶어주세요. 이렇게 붙어 있게 해주시면 더 몽실몽실한 느낌이 나거든요. 다 너무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조금 붙여 있는 게 조금 더 귀엽습니다. 약간 너무 분할되는 것보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물이 이렇게 같이 붙는 느낌이랄까? 하여튼 이게 조금 더 귀여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작아집니다. 크기가 아주 조그맣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에 아예 생략을 해서 그 다음 덩어리는 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점점 조그맣게 그린다. 위치는 위로 이동하면서 점점 조그맣게 그린다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입니다. 조그맣게 이제는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그리죠. 근데 이런 이 프레임들이 이런 프레임들이 이제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그냥 갑자기 사라지면 이게 덜 귀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번 프레임도 조그맣게 이번 마지막 프레임은 점 하나 심지어 두 번째 건 그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완성은 예 이렇게 하트가 호록하고 사라집니다. 프레임 몇 개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야 이걸 내가 왜 만졌지? 아, 설명드리려고 그랬나? 아 위치 이동하려고 그랬구나. 이걸 이제 전부 다 세팅을 그 레이어를 다 켜주시고 위치를 좀 이동해주세요. 이동해주셔서 그 캔버스에 딱 맞도록 수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그 어니언 스킨을 다 켜놨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들의 위치를 대충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빼시고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움직이네요. 아 괜찮아 10분 안에 만든 것 치고는 결과 괜찮아요. 아 괜찮아 쓸모있어.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프레임 퍼 세컨드를 이제 수정을 하시면 이게 이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빨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적당히 너무 느리면 근데 이게 프레임 몇 개 안 썼기 때문에 너무 느리면 너무 끊겨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른 게 아 이거 무슨 불꽃이야? 네 조금 약간 빠르게 그렇다고 너무 느릴 필요도 없죠. 하지만 또 너무 빠를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 저는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영상에 넣을 때 이 정도 한 그래서 저는 13프레임에서 멈췄네요. 13으로 했어요. 이제 그러면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쉐어 버튼 누르고 본인이 원하는 그 뭐야 확장자를 선택하셔서 쉐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 여기서 맞아 설명드릴 게 맥스 레졸루션이랑 웹 레디랑 달라요. 맥스 레졸루션이랑 웹 레디랑 그 해상도랑 그 파일 사이즈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이 완성했습니다. 아 정말 금방 만들었죠.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만들만 하다니까. 이거 진짜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진짜 이거 금방 만드는구나. 이거 패키지들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오버했나? 하여간 네 이 튜토리얼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제가 또 써야 돼서 제가 이 2D FX가 좀 몇 개 더 갖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개 더 만들어서 이 튜토리얼을 영상을 또 나중에 또 올릴 테니까 그거를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실제로 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또 지금 오늘 만든 하트를 또 이제 다른 그 프로크레이트의 다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굳이 새로 쉐이프를 만들지 않고 있는 레이어를 재사용하는 그런 재활용 기법 약간 그 포켓몬에 나오는 그 뭐였지? 그 뭐였더라? 먹다 남긴 음식? 아닌가? 리사이클인가? 기술 리사이클 기술처럼 아 나만 웃겨.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바리에이션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정말 그거 진짜 단순할 거예요. 전 정말 단순한 걸 좋아해요. 정말 복잡한 거는 머리 아프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못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단순한 게 좋으니까 단순하게 또 완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소중한 구독자 7명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제 지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새로 어떻게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 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꼭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샘플 영상을 뒤에 갖다 붙였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양이 이렇게 타박타박 걷는 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 걸음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든 그 2D FX를 갖다 하트 FX를 갖다 붙인 거고요.
그리고 뭐또 중간에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거를 크게 사이즈 조절만 해서 화면 트랜지션까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모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영상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아주 아주 심플한 2D로 찾아오겠습니다.